자, 그리고 애플카는 어떻게 아 살짝 걱정되는데 기밀 아닌가? 아 이거 말씀하셔도 되나 모르겠네. 곧 이거 삭제될지 모르니까 잘 보고 계셔야 돼요. 하나 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는 코나 EV입니다. 오늘 시승은 아니고요. 이 코나 EV 히트펌프가 장착되어 있는데 히트펌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요즘 들어서 또 테슬라 모델 Y 얘기하면서도 히트펌프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들 다 에어컨은 있잖아. 그럼 그 에어컨하고 히트펌프가 뭐가 다르길래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성능이 달라지는가,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어디 계신 것 같아요? 저기 계시네요. 저기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래되셨죠? 추셨죠? 아우,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한원시스템 연구본부에서 히트펌프 시스템을 선행 개발하고 있는 이준챙이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원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1, 2등 하는 그런 히트펌프 메이커고, 거기서 히트펌프를 개발하고 계시는, 우리나라에서 히트펌프를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겠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과치 아니시고요.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모신 이유는요. 네. 히트펌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궁금해하시고. 네. 그런데 제가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한계가 있는 게 맞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이 히트펌프가 도대체 뭔가. 아니, 전에 제가 타던 전기차는 히트펌프가 없었거든요. 네. 모델 3 타는데 이것도 없어요. 근데 얘는 히트펌프가 있단 말이지. 네, 지금 코나 EV는 히트펌프가 있는 시스템. 물론 옵션으로 좀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120만 원이나 내야 돼서. 네. 저는 전에 니로 EV 타면서 그 옵션을 선택을 안 했습니다. 안 하셨으면 아마 이제 겨울철 주행거리가 조금은 쭉쭉 떨어지더라고요. 좀 쭉쭉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120만 원의 가치의 히트펌프 가격이 전부는 아니지만. 네. 거기에 일부분 들어가 있지만 실제로 겨울철 주행거리를 늘려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히트펌프가 있으면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난방을 작동했을 때 겨울철 또는 봄가을에 좀 추운 쌀쌀한 날씨에서 주행거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제가 궁금한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공조장치 담당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 오토 에어컨. 이거 오토로 해놓고 많은 분들이 이거 이렇게 돌립니다. 또 이렇게. 바람 양을 자기가 조절해. 이러면 오토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오토를 개발할 때는. 네. 오토에 22도를 설정을 해놓으면 실내 온도가 22도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조절하게 다 제어로직들이 들어가 있어요. 22라고 하면 22도에 바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실내를 22도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30도로 해놓나 이걸 22도로 해놓나 결국 나오는 바람의 온도는 똑같다? 여기 안에는 어떤 기능 들어있냐면 외기온도 측정하고 안에 있는 실내온도 측정하고 차속도 여러 가지들을 다 고려해서 30도면 30도를 만들어주기 위한 바람의 양과 온도가 나오고요. 그러면 겨울철에 전기차를 몰면서 몇 도 정도에다 맞추면 가장 멀리 갈 수 있어요? 효율이 가장 높아요? 가장 효율이 높은 건 아예 히터를 끄고 가시면 효율이 가장 높고요. 아, 근데 이렇게 추운 날에는 또 발도 시렸고 전체적으로 추우니까 엉따만으로는. 네. 저희가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럴 때 키시면은 오토 22도 정도 또는. 네. 아 오토 22도 때 제가 조금 답답하다 그러면 조금씩 온도를 21 또는 20 이렇게 낮추시면. 아. 뭐 많은 양의 에너지가 저감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장 적게 쓰는 부분으로 좀 됩니다. 해보실까요? 자 꺼집니다. 그러면 이 차는 공조장치를 틀지 않고 314km를 간다고 주행거리가 뜨게 되죠. 주행거리. 네. 남은 주행거리. 그렇죠. 이 배터리로. 네. 이 차가 얼마나 갈 수 있는지를. 표시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어우 추워서 요거를 오토버튼을 넣어서 키우게 되면 갑자기 292로 뚫어져서. 네네. 그래서 지금 있는 차는 히트펌프가 있는 차잖아요. 히트펌프가 있는 차는 좀 작게 떨어지고요. 네. 히트펌프가 없는 차는 저기서 더 떨어집니다. 한 15% 정도? 20% 정도? 돌리는 거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바뀌네요. 네. 왜 이러냐면 결국은 공조장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반영돼서 저기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오토 한 22, 한 21 이렇게 놓고 다니시면 겨울철에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아,
효율이 가장 좋은 이 온도가 22도로 설계를 하셨구나. 쾌적. 네, 쾌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토를 누르면 자동으로 힙펌이 작동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힙펌을 어떻게 작동시키냐 이제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네, 히트펌프 네. 나 옵션으로 넣었는데 네. 아무데도 히트펌프가 없더라. 버튼 어딨냐 도대체. 뭐 이러시더라고요. 자동으로 오토 버튼을 누르면 히트펌프는 구동돼서 알아서 에너지를 적응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 히트펌프가 계속 도는군요. 근데 이게 옵션이 120만원이 나는데 히트펌프 하나에 120만원?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가정용 에어컨과 시스템 에어컨 가격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히트펌프 가격뿐만 아니라 배터리를 열관리하는 이제 그 가치 가격이 윈터 패키지 옵션이라고 해서 같이 들어있습니다. 히트펌프만이 아니라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랑 뭐 등등등이 다 들어간다. 이게 히트펌프가 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일단 차에서 어떤 게 히트펌프인지 좀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 보이시는 건 우리 온보드 차저랑 모터, 인버터 이런 부분들이 또 보이고요. 이 밸브들이 이제 에어컨으로 돌아갈 거냐 네. 또는 히트펌프로 돌아갈 거냐 뭐 이제 히트펌프 아닌 사양은 이 밸브 모듈이 이제 없습니다. 컨덴서가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저희가 중요한 여기 페어리스 칠러 히트펌프 성능하고 효율을 이제 최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네. 여기 달려있는 모터 인버터에서 나오는 열들을 여기를 흡수해갖고 히트펌프를 이제 최대로 올려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사무실로 한번 가셔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안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히트펌프가 있으면 겨울철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그 얘기는 대충 다 알고 계세요. 대체 왜 늘어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히트펌프가 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거. 히트펌프를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에어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알고 계세요. 냉매를 구동시켜서 압축기로 압축을 하면 고온 고압의 냉매는 밖에 나가서 뜨거운 바람을 버리게 됩니다. 잠깐만 복잡한데요? 아니 그게 다 알고 계시지 않아요. 모르고 계신 걸 저희 PD님 알고 계세요 혹시? 네. 네, 안에서 더운 바람을 가져가서 밖에 가서 차갑게 해서 만들어 오는 거예요? 에어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찬 바람을 실내에서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려면 압축기로 압축된 뜨거운 냉매는 밖에 가서 한번 씻게 오게 되고요. 잠깐만요. 네. 이것도 어려워. 설명이 좀 필요해. 아, 이게 너무 전문가시니까 이게 막 나가시는구나. 공기를 압축시키면 열이 나오고 팽창시키면 그러면 차가워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PV는 NRT. 맞습니다. 예. 그렇구나. 나 하나 맞았어. 에어컨 시스템은 찬바람만 이용하는 게 되겠고요. 히트펌프 시스템은 여름철에 찬바람도 만들었다가 겨울철에는 다시 뜨거운 바람도 만들었다가 결론적으로 냉매 방향들을 어떨 때는 정방향, 어떨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제 바꿔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제어 기술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는 기술이 히트펌프게 생겨가지고. 아, 진짜 궁금했던 게 그래, 그거까지는 이해했어. 이해했는데 겨울철에 네. 저 밖에 차가운데 저 차가운데에서 열을 가져와서 안에 갖고 온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야, 추워 죽겠는데 저기서 어떻게 열을 가지고 와서 여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요? 자동차도 아니 겨울철에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밖에서 열을 가지고 온다? 히트펌프를 해서 갖고 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지. 그럼 편집자님께 반대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밖에가 35도, 40도 정도 되니까 에어컨을 틀어요. 네. 그럼 차가운 바람은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더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서 더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그 더운 바람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게 뜨거운 공기로 더 뜨거운 냉매를 식히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더운 데에서 냉매를 식힌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압축 과정이라는 게 필요하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게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하 10도, 영하 20도 그러면 그 공기들을 되게 차갑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공기 온도가 냉매 온도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열을 가져오는 과정을 우리가 흡열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흡열 과정을 바탕으로 저희 이제 전기차 주행 거리가 향상될 수 있는 겁니다. 영하 20도도 충분히 따뜻한 거다? 영하 20도 그리고 냉매는 영하 25도 어떤 게 뜨겁죠? 영하 20도요. 그렇죠. 영하 20도가 뜨겁죠. 5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이 5도 차이로 갖고 그 전기를 저감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 이런 말이 와닿네요. 그 말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맞았습니까? 아니, 그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지. 왜 여태까지? 옵션이라는 얘기는 빼도 히터가 작동된다는 얘기잖아요. 나는 히트펌프 옵션 선택 안 했는데 따뜻한 바람 잘만 나오던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난방을 할 때 히트펌프가 없는 차가 난방이 나오지 않는 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히트펌프 시스템은 난방 성능보다는 실제로 난방에 들어갈 때 사용되는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 저감을 바탕으로 전기차 주행 거리를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히트펌프가 없으면 어떻게 히터가 나와요? 히트펌프가 없으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에어 PTC 히터라는 것들이 달려있는데 PTC가 뭐예요? 포지티브 템퍼러처 코이피션트라고 해서 포터블로 갖고 다니는 전기 히터. 이게 틀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이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하고요. 약간 헤어드라이어 같은 거죠? 맞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헤어드라이어가 한 4개 달려있으면 와 전기 무지하게 먹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이제 난방을 작동하게 되면 PTC가 이제 소모되는 전력만큼 자동차 주행거리가 이제 줄게 돼요. 그런 거였구나. 딱 와닿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전기 온풍기 쓰는데 3000W인데 그쵸, 3kW죠. 네, 3kW인데 이거 3kW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3kW짜리는 실제로 이제 3kW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네. 이제 히트펌프는 흡열 과정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1kW만을 사용하고도 3kW의 우리가 난방을 갖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죠? 네. 무슨 말인지 일반인들은 이해 못하는 게 네. 난방도 킬로와트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열 자체가 킬로와트로 환산이 돼요? 됩니다. 온풍기 네. 보셨지만 3000W라고 네.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건 3000W를 낼 수 있는 난방 기기인 겁니다. 딱 3000W의 난방이 된다. 그러니까 열이 딱 3000W 나온다 이 얘기예요? 전기는 3000W인데 로스가 있으니까, 네, 로스가 있으니까 3000W보다 덜한 에너지가 나오겠죠. 전기 기타는 이제 5.5kW가 들어가요. 5.5kW? 5,500? 네. 엄청나네요. 일단은 저희가 목표한 난방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정도 되어 있고요. 5.5가 나와야 되는 이 열 용량이 5.5kW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 전기는 얼마나 써요? PTC 쓰면 5.5kW를 그냥 다 쓰게 되어 있고요. 네. 히트펌프를 쓰게 되면 이제 그거보다 덜한 3kW, 3.5kW. 아, 그래요? 히트펌프는 들어간 에너지보다 나오는 열이 더 많다? 맞습니다. 놀랍네요. 놀랍네요. 아, 이게 다 뭐예요? 코나 EV에 있는 부품을 떼우신 거예요? 작게 만들어서 갖고 온 거죠. 네. 차가 이만하진 않겠죠? 네. 히트펌프는 부품들이 여러 부품들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히트펌프에서 제일 중요한 전동 컴프레서입니다. 압축기, 히트펌프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구분해 주셨는데 빨간색은 뜨거운 거, 파란색은 차가운 겁니다. 네. 차가워진 냉매가 들어와서 이렇게 뜨거워진 냉매로 되면 안에 있는 실내 컨덴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뜨거운 바람을 내보낸 냉매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 냉매 밸브라는 이 장치에서 팽창을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고압이, 여기서 저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여기서 차가워진 냉매는 열을 이제 흡수해 오게 되고요. 영하 한 25도? 영하 25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막 얼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막.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는 기술 그 네. 제어로지까지도 실질적으로 히트펌프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얼면 그러면 이걸 다시 데워요? 말씀하셨듯이 얼은 게 감지가 됐다 그러면 열로 냉매를 보내지 않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쪽에 가보시면 이제 페어레스가 있어요. 페어레스 열교환기라고 돼 있어서 네.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오게 됩니다. 잘 보시면 여기 초록색인 부분이 여기에 있는 피, 모터, 인버터, 온보드 차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 여기 네. 이렇게 냉각 라인? 맞습니다. 네, 저... 냉각 라인과 이 밖에 있는 라디에이터랑 이렇게 서로 열을 교환하는 단계가 있군요. 그렇죠. 아, 이게 폐열 회수 열 교환 시스템.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보도 자료로만 봤을 땐 전혀 이해 못했거든요. 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 완벽히 이해했어. 앞서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채택되고 이런 거 같아요. 그러면 히트펌프 관련해서는 한온 시스템이 첫 번째로 만든 거예요?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최초는 아쉽게도 2012년에 양산된 닛산 리프에서 히트펌프 시스템이 최초로 적용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최초 전기차 히트펌프 시스템 적용 성공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짜입니까 이거? 자세히 살펴보시면 폐열 횟수까지 네. 자동차 폐열을 활용한 폐열을 활용한 히트펌프는 세계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걸 2014년 기아 소울 EV에 처음 적용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나오는 코나 EV, 니로 EV 차량은 배터리 열관리 또는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까지 사용할 수 있는 히트펌프로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양산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닛산 리프에 비해서 더 우월한 점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닛산 리프 같은 경우는 이제 외기온만 사용해서 히트펌프가 구동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영하 5도나 영하 10도 실질적으로는 영하 20도에서 훨씬 더 난방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당연하죠. 근데 그때는 이제 히트펌프가 이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잠깐만. 네. 영하 20도에서는 추워요 그러면? 영하 20도에서 춥진 않지만 더 많이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PTC. PTC 히터. PTC 히터를 써야 된다. PTC 소자. 네. 모든 차가 다 그래요? PTC도 있고 히트펌프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네. 히트펌프가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네.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 폐열을 활용한 회수 기술을 이용해서 주행 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 영하 20도뿐만 아니라 폐열회수 기능을 좀 사용하게 되면 여름철 같은 경우 냉각할 때도 이 히트펌프 시스템에 있는 칠러를 이용해서 또 냉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히트펌프 시스템이 단순히 냉난방 시스템이 아니라 전기차 입장에서 보면은 배터리 열 관리, 네. 그리고 실내 냉난방, 그리고 모터 인버터 쪽에 냉각까지 전체 차량 토탈 열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나 EV에 들어가는 모델이고, 네.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르게 생겼네요. 요거는 CO2 컴프레서라고 해서 냉매가 CO2로 바꾼 거. 네, 최근에 폭스바겐 MEB 플랫폼에 요런 ID3, ID4. 맞습니다. 아. ID3에도 이제 힙범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핵심 부품 기술들을 저희 한원 시스템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요? 저희 고객들이 지금 유럽에 있는 웬만한 메이커들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폭스바겐, BMW, 네. 다임러, 뭐 제규어, 네. 랜드로버 뭐 이런 쪽도 있고. 제규어 랜드로버. 그리고 이제 북미로 살펴보면 빅3, 포드, GM, FCA. 앞으로 이제 현대차, 기아차에서도 전기차 막 나올 텐데 그럼 네. 거기도 들어갑니까? EGMP에도 히트펌프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한원 시스템에서 정말 전 세계의 자동차 회사들에 다 하나씩 이렇게 걸쳐놓고 있네요. 야 이게 대단한데? 아니 히트펌프로 넘어가면서 큰 수혜를 입고 있는데 주가보다 지금 들어가면 돼.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원 시스템을 홍보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여기 대표님도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연봉수상 기간이시잖아요.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10초 드릴게요. 한원 시스템은 1986년도에 한라공조라는 이름으로 시작됐고요. 그 당시에는 엔진 냉각, 라디에이터, 공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저희가 연구소를 직접 찾아뵐게요. 네. 찾아뵙고 그때는 이제 EGMP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오닉5가 이제 출시되고 나면 네. 같이 차량을 또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어요. 제네시스도 일단 아이오닉5에 집중하시죠. 네. 아이오닉5 아니 별로 관심 없거든요. 제네시스가 더 관심이 있는데 그럼 그때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목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인사하셔야죠. 아, 저요. 네. 아, 지금까지 한원 시스템의 이해준 책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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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국에서 혹시 스카우트에 안 들어오는지. 링크드에서 가끔 연락이 오는데. 돈을 뭐 어마하게 주지 않으시면 일단 한원 시스템. 네. 뼈를 묻겠다.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연봉 2배. 3배면 좀 고민해봐요.